우리나라 건물인가요? 아니 아닐 텐데.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본 적은 없고. 네. 좀 모양 봐서는 유럽 쪽이 아닌가. 유럽 쪽. 여기 조각상들 같은 게 유럽 쪽의 느낌을 받아서 유럽 쪽이 아닌가. No, is it in Asia? Oh, you think it's in Asia? I don't know. I think it's in Asia. You've never seen it before? No, I've never seen it before. It looks like it could be in Asia because it has like that antique looking, you know, built to it. Okay. 그 마야 유적지 어 마야 유적지 했다. 그 캄보디아 쪽에 그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또 거기 이거 같고. 되게 네, 네. 많이 아는데 약간 헷갈린 것 같아요. 네. 네. 그 동남아 쪽 맞죠? 동남아 쪽?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보면 어떤 네. 특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 역사책에서 봤어요. 아 몇 번 보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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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봤을 땐 네, 네. 네,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맞아요. 같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어,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번 본 것 같은. 네. 살짝 불교권 나라에 있는 네, 불교권 나라 같은데요. 느낌이.